비주얼 기가 막히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이 코다리를 가지고 맛있는 코다리 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코다리는 물에 살짝 씻어줬고요. 씻은 다음에 자, 지느러미 손질을 해줄게요. 그냥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내면은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겠죠? 코다리는 4마리를 준비했고요. 이 4마리로 한다 그래도 나중에 조리고 나면은 이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. 혼자서 한 마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해치울 수 있지. 요게 또 맛있게 졸여놓으면은 완전 밥도둑이거든요. 밥도둑 밥도둑. 그리고 진짜 참 어른들이 이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요. 뭐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음식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느러미는 다 잘라줬고, 자,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한 마리를 한 6등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맞겠네요. 자, 그리고 코다리 조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죠. 무. 아, 무는 무조건이지, 무조건. 두툼하게. 자, 이렇게 썰어주시고. 다음, 양파. 양파. 양파 한 반 개 정도. 그리고 대파도 넣어줘야죠. 자, 여기에 매콤한 청양고추 좀 넣어주시면은 아, 나중에 그냥 얼큰한 게 어른들 입맛에 아주 그냥 딱이죠, 딱. 청양고추 4개 넣겠습니다. 어우, 매워. 마늘하고 생강을 넣어줄 건데요. 마늘은 그냥 바로 다져서 사용하셔도 되고 있는 거 쓰셔도 되고. 아, 마늘 10알 좀 넣는데 자, 저는 그때그때 바로 다져서 사용을 할게요. 저희 어머니 음식하는 거를 한참 유심히 봤더니 저희 어머니 비법은 마늘을 정말 겁나 많이 때려 넣더라고. 나물 반찬 만드는데 마늘을 두 스푼씩 넣어. 보고서 깜짝 놀랐네. 근데 너무 맛있어. 비법은 마늘이었어. 그리고 생강은 저는 생강 가루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이젠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. 자,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해야 음식이 편하니까 다져놓은 마늘 우선 듬뿍 다 넣어주시고, 자, 생강가루. 생강가루를 저는 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. 자, 코다리 4마리 기준이고요. 자, 우선 간장. 간장 100ml 이런 스푼으로 하면은 6개에서 6개 조금 넘게 그 정도 되겠네요. 그리고 맛술 6개 넣고요. 자, 간장이랑 똑같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다음, 후추 툭툭툭툭툭툭 툭툭툭툭툭 툭툭툭툭툭.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다섯. 고춧가루도 6개. 고추장은 넣지 않을 거고요. 자, 요거는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. 참치액, 참치액젓. 하나 둘 세 개. 요게 없다면은 액젓,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단맛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물엿을 3-4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은 달지 않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물엿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으로 넣으면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. 쉽죠? 자, 이제 졸여주면 되는데, 자, 우선 바닥에 자, 물을 깔아주고요. 물을 이렇게 깔아주시고, 자, 물. 자, 물 한 2컵. 400ml 종이컵 2개 정도. 자, 물을 넣어주시고, 자, 만들어놨던 양념장 여기 다 넣어주셔도 돼. 넣고, 여기에 다시마를 한 장 얹어주세요. 다시마가 있으면은 요 다시마에서 감칠맛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어주시면 좋고, 우선 이 무를 한번 익혀줄 거예요. 코다리에 간이 배는 시간보다 무에 간이 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무를 먼저 조금 익혀준 다음에 코다리를 넣어서 졸여주도록 할 겁니다. 다시마는 5분에서 10분 뒤에 빼주도록 할 거고요.
자, 10분 정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였어요. 자, 이러면 다시마의 감칠맛이 싹 그래도 좀 나왔을 거예요. 이제 자, 고다리 넣어주시고요. 대가리도 다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썰어놓은 양파, 대파, 고추까지 위에 싹 덮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는 센 불. 자, 센 불로 팍팍팍 끓여주면서 이 코다리의 비린맛, 비린내, 생선의 비린내를 좀 날려줄 수 있게 자, 센 불로 졸여줍니다. 자, 감자가, 아, 무가 먼저부터 일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코다리의 간이 배는 것과 무가 이제 비슷하게 익을 거예요. 자, 국물에 잘 잠길 수 있게 자, 해주시고. 자, 이제 자, 뚜껑을 덮어줄게요. 이제 여기서 10분 정도 맛있게 졸여주면 됩니다. 졸여지는 동안 자, 이제 정리를 하고 센 불로 졸이는 거는 좋지만 바닥이 타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. 그러면은 바닥 안 타요. 무가 깔려 있기 때문에. 자, 이제 딱 센 불로 10분 끓여줬습니다. 아, 비주얼 기가 막히고. 어우, 이제 불 꺼. 아, 아주 좋습니다. 20분 정도 익혀줬기 때문에 무도 충분히 다 익었고요. 자, 코다리도, 어구. 자, 오우, 막 살이 막 툭툭 떨어져. 잘 됐습니다. 코다리 너무 오래 익히면은 살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센 불로 한 10분만 졸여주시면 충분합니다. 맛있어! 자, 이렇게 무를 깔아주고. 자, 이렇게 코다리 조림 완성됐습니다. 사실 물엿을 넣었으면은 이거보다 색이 더 선명하고 예쁘게 나왔을 거예요. 근데 단 거를 넣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, 색은 조금 선명하지 않지만 간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아, 입에서 쫙쫙 그 땡기는 맛. 아, 살이 쫀득쫀득하면서 와, 간이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. 이거는 뭐 그냥 밥도둑이죠. 무. 아, 무 달달하면서 어, 좋다. 자, 여러분도 이번 주 맛있는 코다리 조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,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그럼 안녕. 감사합니다.